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주말이, 2월달도 주말이 벌써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날씨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오늘 내린 비가 봄비겠죠? 여러분 봄비 하면 여러 가지 추억도 생각나실 테고, 과거에 아주 좋은 일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고, 사랑하는 연인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첫사랑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또 힘차게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 사랑디엔 이별님, 오드리 햇번님, 오드리 햇번님 감사합니다. 이중희님이 오늘은 첫 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등이십니다. 최음님, 나원나투님, 네, 조빵이님, 구금놈인, 인내처님, 하하호호님, 네, 황금알님, 밍님, 김성수님, 케이님, 김기화님, 김혜라님, 한문으로 쓰셨네요. 미니님 안녕하십니까. 사인 실버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효원님 감사.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또 시간 되면은 김태현님,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보라님 오늘 좀 늦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순서들이 많아갖고요. 스피디 있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뉴스 바로 진행 끝난 다음에는 바로 우리 저 김민웅 촛불 상인공동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할 근거가 생겼다라고 주장하신 우리 김민웅 교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 김용민 목사, 김용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 이거 조작 가능성이 크다 라고 오늘 저희 이용한 뉴스 코멘터리 나와서 그것을 고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 박찬우 작가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캐리커처 작가인데요. 전번에 굿바이전에서도 국회에서 열리려다가 폐쇄된 굿바이전. 굿바이전에서도 아마 활약한 분인데 아주 귀중한 작품들이 많아요. 지금 그 기자들한테 고발당해갖고 소송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3부에 나오신 박찬호 작가님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웅 교수님이 연결하기 전에 간단하게 대장동 특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이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판사들까지 우리가 의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나요? 야, 진짜 대감 곽상도 무죄를 때리는 거 보고서 이 판사와 검사가 서로 짜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왜 못 건드리나요? 그 안에 보면요. 김만배 언론인, 곽상도 국회의원, 박영수 검사 출신, 권순일 대법관 출신, 김수남 검찰총장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 출신,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쫙 포진하고 있습니까? 누구누구 포진하고 있습니까? 정치 권력, 언론 권력, 사법 권력,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들의 카르텔이 지배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곽상도 무죄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죄를 때립니까? 네? 지금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그동안 한국 사회와 지배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이 엘리트 지배 카르텔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특검으로 혼내줍니다. 특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현 정권과 현 사법부로는 파헤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이죠. 우리 김민웅 교수님 연결하기 전에 오늘 희한하게 세 가지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첫째는 11시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죠. 소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심 공판이 오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제 주목하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이. 그다음 세 번째, 1시 55분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455호입니다. 1시 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55호에서 이 김건희 7시간 반 녹취록, 김건희가 1억을 소송을 제기했죠. 서울에서 우리의 백은정 대표와 그리고 이명수 기자한테 이거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시 반 녹취록을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왔고요. 사적인 생활을 제외한 부분을 방송해라. 그것을 따라하실 뿐인데요. 그런데 김건희는 1억을 소송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의 각오가 이거 아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죠.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알려지는 것이 공개화되고 공론화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바로 1억을 이런 엄청난 돈을 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늘 1시 55분 법원에서 서울중앙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55호에서 이 선고가 열리는데요. 오늘 세 가지의 사건들이 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한 가지는 검찰입니다만 하여튼 오늘 참 이 2월 10일 금요일이 희한한 날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요. 우려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판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계속 김은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태님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저희들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계속해서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촛불 상임 공동대표시죠. 김민웅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네, 내일도 고맙습니다. 집회가 있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네. 내일 있고요. 다음 주는 2월 네. 18일은 전국 총 집중을 하는 날이죠. 네, 오디오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우리 아, 네. 스튜디오에서. 예,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내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은 서울과 각 지역에서 하고요. 네. 다음 주 2월 18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아, 18일이 전국 집중 집회죠. 네. 그렇죠. 네. 대표님 지난주에 저도 나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왔었어요. 한 그렇죠. 3, 40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추모제를 지냈고 네네. 그 이어서는 이제 민주당의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마무리 집회가 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는데 촛불행동의 집회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총 인원이 한 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열기도 대단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힘이 돼서 네.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네. 만들어지게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저도 지난주 집회 나가서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나갈 수 있다. 무너뜨릴 응? 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네, 거기 같이 함께 있으면은 서로 용기도 나누게 되고요. 네. 확신도 갖게 되고. 네. 또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그 우리 대표님 페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근거가 생겼다. 이런 네.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헌법에는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6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 네. 대상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보면은... 이거 화면에 띄워주세요. 헌법조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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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거에는 탄핵하면 대통령만 탄핵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법률이 정한 공무원까지 다 직무 수행에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은 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탄핵하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핵심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뭘 위배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7조와 8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네. 예, 예. 7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중립 의무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위배를 하고 있고 네. 대통령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 총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 총재라고 한다면은 당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리고 8조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바로 그 21조에 보면은 네.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이
집회만이 아니라 결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네. 결사의 자유의 결과물로 이 정당이 된 거죠. 네. 그럼 정당은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히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잖아요. 예.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데 네. 그래서 정당 활동 또한 이렇게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네. 바로 그 정당의 민주적 이 활동을 파괴하면 예. 그럼 이건 뭐죠? 법률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헌법의 네. 근간을 뒤흔드는 거죠. 네, 잠깐만 교수님 정리를 좀 한번 할까요? 일단 네네. 지금 헌법의 세 개 부분, 세 개 조항이 위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말씀에 네. 따르면 네네. 첫 번째로는 공무원의 중립에 대한 문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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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무 개입에 대한 문제, 총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당의 정당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인데 이 세 가지를 그렇죠.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위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네. 당무 개입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러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당원이니까. 네. 그런데 그 당에 대해 자기 의견을 발표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 대표와 관련한 이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정당 민주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당법 네. 49조를 보면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 그래요? 예. 네, 정당법 49조의 내용이 거기 지금 혹시 네, 화면에 올려서, 비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정당의 대표자 투표로 선출한 당직자 이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건전한 사람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 협박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 2조를 보면은 당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예. 또 그다음에 3조를 보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네. 다 해당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 정당법 49조를 보면은 예. 정당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네. 그리고 당대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당대표 경선에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네. 개입해 들어오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그 자유를 경선의 자유를 말하자면 방해를 하거나 네. 뭐 이런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하거나 네. 전부 정당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에요. 정당법 49조 위반이라는 거죠. 이게 당대표 그렇죠.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도 이게 벌칙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굉장히 그렇죠. 높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무슨 뭐 형사법의 대상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건 아닌데 네.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네. 지난 박근혜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 당무 개입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바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는 핵심은 뭐냐. 요것만 얘기하자면, 예. 이거 법률도 위반하고 헌법도 위반하면은 그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공무원들은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형사 대상이 되지만 대통령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탄핵이죠. 그래서 보면은. 네. 이러한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 이게 참이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헌법에 보면은 65조에 그 직무 집행에서 법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당무 개입은 직무 집행에 대한 들어 있는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권한 남용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이미 이제 위반이죠. 직무에 속해 있지 않은 걸 한다면 이미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자기 권한도 아닌 것 같다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아니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놔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퇴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제는 거의 1년 됐으니까 이건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적어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 누군가가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런데 첫날부터 국민들의 기본권을 말하자면 짓밟고 못 살게 굴면 그날부터 축출할 수 있는 권력이 국민에게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대상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촛불 행동이 그동안에 뭐 앞으로 이제 할 건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겠지만 네. 탄핵이는 아니 탄핵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퇴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2016년에 박근혜 퇴진 과정에서 경험한 게 있어요. 아 어떤 겁니까? 그때 네. 탄핵을 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기다리고 있었죠. 국회와 그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국민의 결정권을 소수에게 맡기고 이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주도권은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은 네. 이제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고 네.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요식행위 정도의 차원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 않거나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자, 이제 이런 매일 이 우리가 이 윤석열 체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우리는 못 살게 굴어요.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네. 그래서 국격도 떨어뜨리고 있고. 네. 인생을 완전히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박탈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아무리 선거로 당선된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네. 누구든 간에 국민의 네.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억압하면은 네. 뭐 다음 날이라도 그건 우리 그렇죠. 우리의 이름으로는 뭐 내로경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아, 그 뭐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얼마큼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있을수록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의 이 대통령직 수행의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네. 대한민국 전체는 고통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지금 뭐 이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성숙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퇴진이나 탄핵은 좀 이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네.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때그때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안 돼. 박근혜 때도 기억해보면 탄핵이 이르지 않느냐, 역풍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임기 말이니까, 네. 지금 임기 초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그것을 비교하는데 네. 임기 초부터 이래? 이런 논법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임기 초부터 이러지? 그럼 이거 이 임기 초부터 이러면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논법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 그저께인가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계속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거론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그래요. 김건희 특검도 말하자면은 그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특검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걸 막고 네. 은폐하고 이런 것은 누가 하고 있느냐 김건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네.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죠. 네. 이상민은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모든 사태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네. 용산의 그 이태원 이 자체가 국민을 보다 보호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1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내 깔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의 궁극적 책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우리 이번에 보면은 50억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네. 국민들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네. 근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론이 상식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한다면 네. 사법부가 이것과는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비상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사법부 자체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찰 권력과 사법부가 손만 잡으면 못할 게 없는 나라가 됐어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법 개혁까지 포함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법 변혁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시스템 전체가 단순히 뭐 한 사람을 퇴진시키는 정도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퇴진을 포함을 해서 네. 우리 체제 전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네.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 사회가 아주 분명히 가지게 됐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들이 고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네.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이 사회의 문제가 뭔지가 다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아... 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두리뭉실해서 우리가 사법부가 문제가 있잖아, 검찰의 문제가 있잖아가 아니라 네. 이제 누가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름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검찰의 암호화무게, 그다음 법원의 누구누구 우리 네. 다 알잖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모순의 주체들도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 이제 향후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주권자가 돼서 이 정치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어떤 자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지 까지도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아,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다음에 한번 네네. 우리 교수님 스튜디오를 알겠습니다. 한번 모셔갖고 네. 더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 김용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사장님하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저희들 그 누구죠? 박덕흠 의원 어제 국회에서 짱 걸린 사진 있죠? 예, 확 걸린 사진. 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좀 화면에 전체로 띄워주십시오. 네. 예, 이게 지금 탄핵 소추안 예. 의결되는데 자기 필리핀 예. 뭐 골프장이 어디 있고 날씨가 예. 어떻고 그거를 이제 이 앞에 있습니다. 네. 그 저 필리핀에 뭐 네. 누구하고 같이 가시기에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국회의원께서 또 재력가인 박덕흠 의원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아니 이거 통상은 뭐 보좌관이나 이렇게 비서진이 알아봐주고 그래야 될 일인데 본인이 직접 챙긴 거 보니까 뭐 네. 은밀하게 가실 일이 있었나 누구하고 같이 가시기에 저런 저 사람 재력가죠? 어마어마한 재력가입니다. 충청북도에 아주 엄청난 갑부예요. 아. 예. 그래서 충북에서 그래서 그 네.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또 그 지역구가 보은영동 아마 그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 필리핀에 무슨 일로 누구하고 가시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예. 필리핀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그냥 뭐 몇 푼 들지도 않겠네 저분 입장에서. 네, 우리는 아유. 필리핀 가려면 아유 비행기가 아유. 비싸고 그 호텔 잡아야 되고 날 갈 시간도 없고. 아, 그럼요. 예, 뭐 저 돈 버느라고 바빠서 우리 어디 뭐 여행 갈 여진 예. 없는데 박덕흠 씨는 아주 갑부예요. 갑부. 네. 한수 이남의 그 정치인 중에서는 뭐 거의 원톱이 아닐까 싶을 정도.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이제 김진재 의원 아들 김세연 의원인가요? 예. 김진재 의원 그분이 이제. 한수이남의 최고 갑부였는데 아들이니까 네. 뭐 당연히 또 그 부를 또 이어받았을 것이고 그 부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참 그 추적해보면 흥미로울 거야. 그 건설업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박덕흠 의원이 예, 뭐 건설업자 그 요즘 뭐 집값이 많이 오르고 땅값이 많이 오르고 뭐 그 와중에 또 덕을 많이 받겠죠. 덕을 많이 받는데 흠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건 뭐 이제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참 이걸 희한하다 그래야 되는지 예,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오늘 세계 중요한 그 사법 그 사건이 결정들이 네. 수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세 번째 검찰 소환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굳이 나와야 된다라고 검찰이 압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픽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뭐 저기 주말에 가겠다. 주말에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굳이 평일에 나와야 된다 하면서 오늘 2월 10일 금요일에 나오라고 압박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10시인가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거기에 김건희 씨가 뭐 이제 재판받는 건 아니지만은 네. 공범으로 엮여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1심 판결입니다. 검찰이 네. 8년 구형을 했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네, 오늘 1시 55분에 네,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이제 박은정 대표 이명수 기자에 대한 김건희가 1억 소송 부분에 대한 민사 소송 또 오늘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은 이제 선고가 나는 거죠. 네. 민사 1심 선고가 나는 건데. 뭐 다 몰려 버렸어. 뭐, 금요일 날 희한해 참.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이건 뭐 당연히 그 뭐 김건희 쪽에서 패소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은 네. 요즘 사법부의 이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알 수 이런 없어. 아주 그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요즘에 판결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뭐 결과를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네. 전에 김민은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법부에 대한 법원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면피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래도 아 이거는 좀 그래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내놓고 하는 것 같아. 그 사건이 바로 곽상도 50억에 대한 무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법부의 판단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 뭐 네. 여론이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일단 이 사건의 좀 개요를 설명해 보면은 네네 해주시죠. 김만배 씨가 이제 대주주로 네. 있는 화천대유 잘 아실 겁니다. 이 화천대유가 네.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꾸린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의 뜰, 성남의 뜰인데 여기 하나은행이 여기서 사실상 이제 그 돈을 대는 그런 네. 역할을 했는데 네. 하나은행이 이탈하면서 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어요. 아, 이때 예. 이제 사실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곽상도에게 SOS를 쳤고 곽상도가 그래서 하나은행 쪽을 설득해주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다. 아들의 퇴직금조로 네.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내놓고 줄 수 없으니까 아들한테 그냥 그렇죠. 이제 검찰의 이제 공소 논리가 이러했는데 네. 재판부는 뭐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는 말하면서 이게 뭐 곽상도에게 알선 대가로 돈을 준 건 아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단 네, 말이죠. 네, 네. 예. 이 사실 이 50억 클럽의 의혹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곽상도에게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줘야 한다 김만배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뭐 또 아들이 달라고 계속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포함됐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그 법원이 이건 전문 진술이다. 전문지술. 전문지술은 뭐 아시다시피 그 들은 얘기를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저기 곽상도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네. 이게 전문인 거예요. 곽상도 아들이 돈 내놓으세요라고 말한 것이 그 녹취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곽상도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더라라는 게 이제 전문 진술인 건데 정액 노출하게 유동규하고 뭐 김만배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갖고 전문이라고 들은 문이다. 네. 형사소송법상 사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50억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우리나라 30대 재벌들 그 주요 임원들의 그 퇴직금 보니까. 저 곽상도 아들이 4위예요. 랭킹 4위야. 예, 4위. 현대자동차 사장보다도 삼성전자 사장보다도 많아요. 네. 이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 법원이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법상식 또 법감정에 예. 상당히 좀 고려를 하고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깡그리 무시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게 판사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겠는가. 모든 그릇된 판단 배후에는 검찰의 허술한 네. 공소 관리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죄로 판단하기 좋게 네. 허술하게 이게 범죄 혐의를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이제 이 말하자면 소명했다는 거죠. 허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말이죠. 예. 판사가요. 산 모두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검찰이 낸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을 파악한다는 점을 참 그것도 참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람 죄가 100인데 한 10만 얘기했다? 맞아요. 그 10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런 사실을 다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고 폭로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법부도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예.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이 공소관리를 했기에 어떤 논리를 폈기에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오는가. 50억 퇴직금 이건 기야말 그런 규모의 퇴직금인데 어떻게 공소관리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파헤쳐 봐야 되는데 네.
공소장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이게 쉽게 그 공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정말 곽상도 아들에게 간 50억이 네. 곽상도와 연결질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대로 제3자 뇌물죄로 엮으면 돼요. 제3자 뇌물죄.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사실은 정확한 거 아니에요, 곽병채가 진짜. 받았지만 실상은 자기 아버지 곽상도가 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한테 왜 줘? 그렇죠.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이 공소를 풀어갔다면은 아마 판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곽병채에게 준 돈을 뇌물죄로 그냥 바로 엮어버려가지고 검사들이 그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까 모를 리가 없으니까. 예. 아니 그 검사들 머리에서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곽상도에게 그렇게 못합니까? 그 곽상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의 광고 협찬을 받았고 그 광고비는 오직 기업 운영으로만 사용됐다라고 검찰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야 이게 참 기가 막힐 논리입니다. 예. 그, 이걸 또 보면서 최은순 씨. 최은순. 그 김건희 엄마. 아~ 예. 윤석열 장모. 이 불법 수급 범죄와 관련해서 요양원 그거에 맞죠. 그렇죠? 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이게 보니까 검찰의 그 맞춤형 공소 유지와 그리고 윤석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법관의 콜라보. 변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윤석열 장모, 최연순 편이겠고요. 의뢰인이니까. 네. 그 법조 3륜이란 말 있잖아요. 세 바퀴로 돌아가는 그런 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의 맞춤형 공소유지. 그리고 법원의 받아쓰기 판결.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거 보면서, 어떤 걸 또 느꼈냐면은 야 대장동은 물 건너갔구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정영학 녹취록이 아주 핵심인데 네. 이들이 기소될 줄도 모르고 그 전에 수사될 줄도 모르고 지들끼리 네. 나눴던 네. 그 대화인데 네. 그 뭐 순수성으로 보자면 100%인데 네. 이 녹취록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문 증거란 이유로. 네. 그러면 뭐 저기 뭐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 뭐 그렇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그간에. 어? 뭐 그분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란 말조차 없었어요. 예. 그 정영학 녹취록으로 이재명 범죄를 엮을 그런 아무런 맞습니다. 뭐 건덕지가 없습니다. 네. 말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동 건을 갖고 이재명을 무리하게 엮어서 뭐 기소한다든지 혹은 유죄를 도출해낸다든지 네. 상당히 어렵겠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그 검찰이 진실에 입각해서 이재명을 무리하게 기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네. 그 박영수. 박영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장동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허술한 공소 관리를 통해서 그 곽상도 무죄가 나온 거는 실상은 대장동을 포기할 의도가 애초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이재명이 진실에 입각해서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박영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영수가 사실상 이제 윤석열도 픽업했고 그죠? 네. 사실상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에 박영수 사단이 사실상 지금 다 지배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는 많던데. 간부죠, 간부. 일종의 네. 그 저기 윤석열에게 박영수면 이 박영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예. 윤석열이 검사로서 굉장히 무능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로펌 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 로펌에 간 윤석열을 다시 검찰로 불러들인 사람이 박영수 중수부장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박영수가 나중에 또 이제 그 특검. 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됐을 때 불러드렸죠. 예, 불러드렸는데 근데 저 일화가 있는데 뭡니까? 그 전에 그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박영수가 이 수사팀장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윤석열이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만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김만배. 김만배야. 그게 바로 김만배. 나참 이 사람들 정말 이거 뭐 저 아무리 세상이 좁더라도 뭐 그래서 한국인은 뭐 두 명 세 명 뭐 이렇게. 건너가면은 다 모르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건 네.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하여튼 뭐 박영수는 윤석열에게 있어서 굉장히
간부 같은 존재고 아울러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예. 윤석열 검사가 박영수 변호사를 위해서 그 핵심적인 피의자라 할 수 있는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네. 그 사람을 커피 마시게 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보면은 사실 대장동 그 줄기를 파고 들어가면은 윤석열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영수를 봐줄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 이 국민의힘이 이 당대표 선거 때 네. 그 6명으로 추렸잖아요. 그 저 당대표 서류 면접 서류 아, 지난번에 예, 서류에서 이제 6명을 네, 아 이번에요. 예, 예. 이제 그 뭐 신은식이니 뭐 다 아웃되고 예, 그 사람은 이제 최고위원인데 당대표에서 아, 당대표에서 아니 그 윤상현이가 0.7이었는데 네. 그보다도 3배가 많았던 3배인가요? 0.9였지. 0.9. 네. 네. 아, 0.7이었고 네. 4배에 해당하는 2.9? 네. 그 정도 나왔던 강신업은 아웃시켰어. 강신 아웃시켰지. 강신업을 왜 아웃시켰을까? 배후에 그 김건희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말? 강신업이 네. 박영수 사법 처리를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완전 괘씸죄에 들어갔구나. 그럼요. 박영수 사법 처리를 하겠다. 만약에 그런 당대표가 돼가지고 박영수를 만약 턴다 이러면 윤석열이 안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작에 거기서 아웃시킨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이제 목사님도 걱정하시겠지만 이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버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는 사라지는 것이고 진짜 없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이 법원에 의해서도 이 버림받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유지한 내용에 한해서만 판결을 내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무슨 무시무시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또 게다가 또 판사들이 에이 설마 검사가 조작하겠어? 에이 설마 검사가 범죄를 과장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법연수원 내서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니까 또 뭐 서울대 또 또 뭐 저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많겠죠. 또 집안에 또 또 아버지의 친구 뭐 할아버지의 뭐 다 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번 그 곽상도 무죄는 네. 판사도 판사지만 허술한 공소 유지를 했던 검찰도 이제 분명히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김만배 씨가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기자만이 아니라 판검사들한테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해서 뭐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김수남 총장.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말고도 네. 그 그냥 기자들한테 줬듯이 받아간 일반 판검사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거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짬짜미를 한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저 곽상도 유죄가 나오면은 검사 출신 곽상도 유죄가 나오면은 이에 그 또 다음 또 그 다음은 누군지 이건 예측하기 어렵단 말이죠.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서 부실한 기소. 네. 또 부실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중에 법조계 인사가 5명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은 이제 권순일 대법관 네. 사법부가 그렇고요. 네. 나머지는 다 검사,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검사 비리를 검찰이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겠는가. 곽상도 저렇게 기소했고 구속시켰지만은 끝끝내 유죄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권력형 비리 수사와 기소처럼 네. 정치인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엄밀했다면 이거는 뭐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하게 다루지 않았었겠나. 그래서 생각입니다. 이제 특검 얘기가 특검으로 특검해야 됩니다. 이건 네, 특검해야 돼요. 이건 특검의 대장동뿐만 아니라 예. 특검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도 이런 식이라면은 네.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라도 특별재판부 맞아요. 예, 그 뭐 그, 또 특검 검찰에게 특검이 있다면은 이제 그 판사에게는 또 특별재판부가 있는 거예요. 4.19혁명 이후에 특별혁명재판부가 네. 만들어졌죠. 딱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네.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김인웅 교수님 인터뷰 네. 하셨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뭐 저희는
애초부터 이제 윤석열 타도를 네. 외쳐왔던 사람이지만 네. 야, 이 정도야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세간에 예. 또 이 시중에 분노가 예. 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그 한동훈 얘기 좀 합시다. 한동훈 장관. 네. 이 국회 본회의 질문 질의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은 뭐 정체가 뭡니까? 이 사람. 이 장관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그때 그 네. 이 사람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네. 한번 연관 검색어식으로 제가 꼽아보자면. 아, 그래요? 예. 일단 진중권이 있겠고요. 아, 예. 네. 그리고 한동훈 말고 또 이준석. 이준석. 말은 아. 참 잘하는데 공허한데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중심적 해석. 네. 네. 그러나 뭐 공동체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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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겨레에서 네. 아주 재미있게 분석한 게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 잘못된 유비라고 예. 잘못된 유비.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의 그 이유로 싸잡아서 동일시하는 거 이걸 잘못된 유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유하더군요. 예. 사과는 과일이다. 사과는 과일이다. 사과는 둥글다. 사과는 둥글다. 바나나도 과일이다. 바나나도 과일이다. 바나나도 둥글다. 이겁니다. 좀 더 해보면은 김용민은 평론가다. 네. 김용민은 뚱뚱하다. 네. 유용화도 평론가다. 네. 유용화도 뚱뚱하다. 아. 이런 논리. 말장난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이 잘못된 유비인데 이 사람 뭐 그동안 해왔던 거 보면은 네. 이 잘못된 유비를 아주 뭐 삶의 철칙처럼 여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네. 이제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예, 거예요. 예, 특검하자 이렇게 예, 얘기했더니 예, 예.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없다. 근데 말이죠. 네. 2020년 7월에 당시 이제 한동훈 씨가 검찰의 조사 요구를 불응했습니다. 아, 그 사건 저거죠. 채널A 사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돼 있다. 네.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아니 왜 쥐는 수사팀을 쇼핑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네. 수사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네. 예. 이것뿐이 아니죠. 네. 예, 또 있습니다. 네. 그 김건희 뭐.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는가.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 지휘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에요? 네. 한동훈은 자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고 네. 본인 자신이 그 여론조사에서 날 빼달라. 내가 지금 국무위원인데 내가 지금 자기 대권주자로 꼽히면 그냥 대통령께도 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 안 해.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누굽니까? 자기 대권 경쟁자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는 거는 그 저기가 갖고 있는 수사권으로 정적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수사 지휘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신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거는 네. 뭡니까 이거는? 수사팀이 그냥 소신껏 수사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렇지. 개입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근데 김건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와 이재명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마치 서로 같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언어의 유희를 조금만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면 다 허당이라는 거 알게 되는데 네.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센스 있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당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특히.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네. 많은데 예전에 그 민주당 압수수색 당시에 예. 민주당이 예. 그 힘으로 막았어요. 네. 야당 탄압이라면서. 그때 이제 한동훈이 했던 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20년에 그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당사자가 이제 한동훈 아니에요? 네. 예. 네. 근데 채널A 본사를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하려다가 기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를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힘으로 막는 건 보험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한동훈이었을까요? 네.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아니 이거 저거 있잖아요. 이거 저저 네. 뭐 스마트폰. 네. 이거 그렇죠. 그것도 압수수색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거 막 제가 힘으로 막고 안 뺏기고 말이야. 어? 뭐 벗겨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이거 보면서 네. 이제 지금 한동훈 씨는요. 지금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런 네. 검사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사실 검사 중에 검사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저 네. 사람 검사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 아닙니다. 검사가 아니고 지금 국무위원으로 섰어요. 국무위원으로 섰다면은 입법부를 또 존중하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되는 건데 네. 지금 국회 나가서 하는 말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토하는 그런 정서의 질문을 던지면은 바로 대들고 네. 날 세우고 저러잖아요. 국회의원한테 답변하라고 지가 질문해. 참다. 네. 알겠어요. 뭐 사실 저 민주정부 때도 뭐 그런 국무위원들이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민주정부가 예 국무위원 중에 그렇게 야당 의원들한테 날 세우고 뭐 그냥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한동훈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로 자기는 좋았죠. 예, 신나서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대들고 들이받고 그러면 지지층은 열광하죠. 열광하죠. 벌써 무슨 한동훈 어록 운운하는데 정말요? 예, 그런 책이 또 나왔대요. 예, 뭐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네. 야 이게 사실 말이죠. 이 여기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이 본인이 지금 검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국무위원으로서. 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네. 그런 자리입니다. 네. 뭐 갑과 을로 나누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을의 위치란 말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단 대통령뿐이에요. 임명받은. 장관이 말이야. 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게 저렇게 날 세우고 비난하고 물론 국무위원 중에는 또 국회의원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동훈의 저런 화법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대대주로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살 깎아먹기예요. 지금이야 뭐 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층의 강렬한 지지를 받지만은 그러나 저 결과적으로는 대권주자로서의 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한동훈은 2인자입니까? 뭐 하여튼 서열이 막 자꾸만 바뀌어갖고 누가 1이고 2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몇 인자나 돼요 이 사람은? 저는 이상민에게 밀린다고 봅니다. 아 이상민한테? 네. 아, 이상민한테 이게... 밀린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여요. 네. 그 정호용하고 장세동 아시죠? 아니 날 전두환한테. 네 전두환한테. 칼잡이들 아닙니까? 맞아요. 칼잡이들. 이 칼잡이한테 차기 대권 맡깁니까? 차기 대권은 온화한 나름대로 그 인기 관리를 해왔던 노태우. 맞아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했죠. 맞아요. 민정당 대표했었죠. 심지어 6.29 선언. 6.29 선언도 실은 전두환이 네, 노태우 다음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그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네. 준 거라는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김용갑 전 총무처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보십시오. 그 칼잡이들은 차기 대권 주자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칼잡이기 때문에. 만약에 칼잡이로 그렇게 차기 대권 주자를 세운다면은 네. 그 칼로 자기를 찌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칼잡이가 칼잡이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쓰다 버리는 카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이가 유력했는데 예. 이성민이가 이제 탄핵으로 날아가게 되면 좀. 아니면 무엇보다도 저는 쌤통인 게 네, 쌤통. 이상민이 이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예.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제 그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그렇죠.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개인 돈으로. 아, 그거는 세비가 안 나가는 거구나. 예, 그 국가의 그 행정부의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래요. 게다가 또 지금 뭐 차량이고 뭐고 장관으로서의 모든 의전이 다 박탈됐잖아요. 아, 그래요? 올스톱 됐어요. 국회 탄핵 소추가 무섭구나. 예, 아유, 정말 쌤통입니다. 쌤통. 모처럼 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돈 쓴다는 게 네. 너무 행복하고. 우선님 저 이사님 네.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주말 좀 쉬시고요. 네네.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예.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을 믿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로 읽는 민심의 소리.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뭘 준비하고 오셨어요? 일단 뭐 빅데이터부터 좀 봐야겠죠, 먼저.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 나왔던,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 나왔던 여론조사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해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예. 아르고스 네. 키워드인데요. 네. 아, 지난 그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네. 7일간 220만 건 네. 네.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아,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예. 띄워주시면은 이상민 탄핵 소추가 1등입니다. 이슈로. 네. 예, 예. 이상민 전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예. 예. 예. 보시면 아, 이상민 탄핵 소추가 예, 1위구나. 아. 예, 행안부 장관 탄핵 안 가결. 네. 네, 이게 이제 이슈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쪽의 강진, 이게 이제 2위였습니다. 네. 이상민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예, 갑자기 이제 튀어 올라왔는데요. 예, 지금 언급량 추이를 보면 그 전에는 예, 없지 않았는데 네. 예, 갑자기 이제 확 튀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추진을 했는데 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상민 예. 뭐 행안부 장관 경질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 그 이태원 네. 12.6 참사 이후에 네.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간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네. 조금 여론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탄핵 소추한 으로 부딪히기보다 네. 그 전에 뭐 선제적인 뭐가 있었어야 됐을 텐데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야당이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론이 들끓고 있고 네. 여론 입장에서 항상 과반 나왔거든요. 네. 이상민과 관련해서 경질을 해야 된다. 또 탄핵 뭐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좀 져줘야 된다. 이런 그 여론이 굉장히 그 들끓었었죠. 네. 그거로 따지면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국민은 워낙 뭐 그러게 뭐. 국민 많은 국민분들이 좀 분노해 계셔서 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흐름이 여야 간 협치가 좀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겠지만 예, 국민분들이 어떻게 부추구가 없는 거죠, 분노가. 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네. 연관어를 보시면은 예, 연관어 볼까요? 예, 보시면은 뭐 소추가 예. 제일 많았네. 소추, 장관, 뭐 야. 하여간 민주당이 이걸 추진했다고는 나오지만 탄핵 소추안 탄핵되고 이렇게 표기를 붙여줘서 여기까지 간 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회가 국회가 우리 의회인 국회가 잘 기능을 해서 협치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갔으니 공은 또 던져줬네요. 네, 근데 민주당 예. 입장에 봤을 때 이걸 안 하면은 사실상 야당의 역할을 안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잘한 거죠. 늦게나마 그렇죠. 더 진작했어야 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예.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예. 책임을 져라. 볼 수가 없잖아요. 이태원 참사 누가 맞습니다. 책임져? 아무 책임 예. 안 줘. 사과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사과라도 했다면 여기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유가족도 분향서도 안 만들어주고 시청하면 예. 만드니까 그것도 없애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예. 이 분노한 국민 이 민심이 이 반영이 돼서 예. 야당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네.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빅카인스 한번 볼까요? 예, 예, 비카인즈 언론 기사 하루인데요. 23시 네. 30분까지 0시부터 네. 봤을 때 하루 동안 봤을 때 이거 어제 예, 하루죠. 어제, 어제 하루입니다. 이상민 적지 않더라고요. 이상민 이제 이상민 이거 보시면은 네.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많이 나왔었죠. 행정안전부 나오고요. 이상민 장관 네. 이름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네. 사실 이거 언급량으로만 보시면 정치 쪽에서는 아, 윤석열 대통령보다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 정치 쪽만 보셨을 때 이상민이 더 높네. 이상민이 더 이야, 많습니다. 이상민 대권 후보네 이렇게 되면 예. 재미있는 현상인데 네, 예. 예. 아, 이상민이 190, 윤석열 대통령 170. 이거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네. 예, 지금까지는 보통 인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이었습니다. 아, 뺏겼네, 1등을. 아, 예. 1등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다라는 네.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과 네. 관련된 네, 예, 네.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네. 예. 장소로서 북한은 이제 열병식이고요. 예. 그리고 아. 밑에 보시면 튀르키예도 있습니다. 아, 튀르키 관심이 많아요. 예. 예, 튀르키 관심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상민 관련해서 한번 보실까요? 뉴스를 뉴스 보셨는데 이상민을 치신 거죠?
예, 예. 이상민으로 나온 뉴스 검색입니다. 예. 다음은 김건희 특검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입법 독재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입법 독재라고 여권에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걔네는 그냥 정치 공세하는 거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높은 그런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가 66, 70?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게 결코 여론만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습니다. 66%까지 내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50%대 또 60%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이걸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뭘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무조건 이게 야당의 입법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야당으로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되기 때문에 그게 기능을 그런 말이에요. 말란 얘기죠. 예, 예. 지금 여론이 이 두 가지 건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생 현안이 물론 급합니다만 네.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 건과 관련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안 볼 수 없는 걸 거예요. 네, 예, 이 두 가지가. 이상민 탄핵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고.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과거부터 했던 이 특히 주가 조작이라든가 예.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들. 맞습니다.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요. 그렇죠. 명분이라는 이름하에 이걸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민주당 압수수색을 들어간 지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6개월인데 네. 이러면 그 이슈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네. 여론에서는 그러면 왜 혐의 입증을 못하느냐가 하나고 그리고 혐의 입증을 하건 못하건 간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가령 중도층에서 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 단계 김건희 특검 카드가 민주당이 막 추진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이. 예,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무조건 이제 네. 민주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게 아니고 네. 한번 여론 흐름도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예. 계속 틀어놔 주세요. 자꾸만, 네. 예, 예. 장 PD.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민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김건희 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행안부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 이거 민주당도 이렇게까지 하기에 약간 좀 부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강화할 때는 그렇지만 이게 여론의 예, 여론이 굉장히 이렇게 비등 들끓고 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김건희 특검 야당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 그죠? 예. 이상민 탄핵 여파로 국회 급냉? 아, 뭐 이거는 언론에서 보는 거고. 맞습니다. 뭐 이상민 탄핵 폭풍 하여튼 뭐 이것도 다 하여튼 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몰아가고 있네. 네. 윤석열, 윤석열 관련된 뉴스도 네. 사실 아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네. 사실은 지금 뭐 튀르키예 관련돼서 이제 조문을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 같이 뜨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검색이 되는 게 이제 김기현과 나경원이 손잡은 데 대통령실이 용기 있는 선택감 이런 뉴스가 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일보. 예, 그래서 이거는 참, 기자들 대단해. 예, 근데 예, 전대와 관련된 건데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예, 용기 있는 선택 감사한다. 이게 대통령실이 관여한다라고 보여질까요? 어떻게 아니 이 기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자기네들이 예? 기자라는 건 정의를 깎여서 말이지 네. 해야 되는 건데 이 기자야 누구야 기자 이름이 이 뭐 그렇게 되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그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충돌적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따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네. 좀 더 민생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언젠가는 또 국민 많은 분들이 또 서운함이 이렇게 좀 고조될 수도 있다. 사는 게 고통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가 문제 나오고 교통비 문제 나오고 이제 난방비 문제는 저도 이 저기 뭡니까 가스값 받았는데 약간 충격 받았거든요. 예, 막상 받으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예, 자기 돈 나가는 건데. 예, 이거는 제가 내 생돈이 또 나가는 거냐 갑자기. 예, 이게 서울에서 받은 제가 서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받은 네. 난방비 치고는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른다는 건 가스... 그렇죠.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색
키워드가 나오면 거기에 민생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이게 참 안 나오네요. 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될 건가 그것만 관심 있어 대통령이 지금. 거기서 대통령실이 좀 약간 거기서는 이제 거리 두기를 하고 민생 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 당대표인 차라리 이재명 대표는 저기 뭡니까 민생 안정과 관련된 발언을 지금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대통령실이 발언해야 될 거는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근데 어떻게든지 대책을 만들어. 산자부 장관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국민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죠. 대통령실 해야 될 그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이 그 일인데 오직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안 돼. 안철수 아니야.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시절에는 이게 그 여름철에 블랙아웃이 됐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맞아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실 비롯해서 이제 공무원들은 냉방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반바지 입어라 이랬거든요. 이명박이 그 정도는 했군요. 예, 그런 거를 했었죠.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하면 군인들도 전부 다 내복 입고 좀 맞아요. 에너지를 아껴라 내복 다들 입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지금 사실은 아니 허다못해 대통령실에서 공무원들 내복 입었는지 검사하고 가스 덜 써라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라도 좀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래서 저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여론에 또 언론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언론도 그런 거 안 쓰고. 예. 오히려 야당 대표는 자꾸 난방비 얘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돼서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좀 대통령실도 좀 여론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 또 대통령이 상당히 황제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장관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는 거지. 국민이 난방비 폭탄 맞건 뭐 물가가 올라간 거에 전기요금 가스 뭐 올라가고 대출이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대통령이 그 얘기 한마디 말해봐. 아래에서 쫙 움직이거든.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예, 교수님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적나라하게 뭐 기업에 영업사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영업사원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간에 아유 답답해. 분통 터져 분통 터져. 자 우리 저 이게 국민의힘 여론조사였습니까? 국민의힘 관련 전당대회 여론조사였나요? 지금 짚어주실 부분이? 그렇죠. 네. 근데 참 이게 여론조사는 한길 리서치가 자체 조사했습니다.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조사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건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사를 보면서 약간 좀 사실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이 책임 당원이다라는 게 예, 이게 17.1% 나왔는데 이 왼쪽 보시면은 이제 조사 완료 사례수라고 해서 전체 조사 완료 사례수는 이제 1,246명인데 이거는 보니까 이 당원을 당원이냐고 물은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층 대상으로 책임 당원이냐라고 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17.1%가 나온다는 건 좀 셉니다. 왜 그런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센 거죠. 이거는 ARS 조사의 특성이 이 민주당 아주 지지하시는 분들 또 국민의힘을 아주 지지하시는 분들 그래서 당원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많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100만 명이라 치더라도 당원이 100만 명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뭐 유권자가 한 4천이라고 대략 치더라도 이거는 한 2.5%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고관여자들이 샘플링 된다 하더라도 5%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보시면 밑에 국민의힘이 41.2% 정도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용인이 될 것 같은데 17% 나왔다라는 거는 이 조사 자체가 지나치게 쏠려 있다. 예, 지나치게 쏠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7.3%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면 마치 지금 그러니까 경선 그 전대를 앞두고 컨벤션이 선행 효과로 나타날 때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당들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나오면은 조금 좀 이게 좀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책임당원이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천 원씩 당비를 내는 국민의힘 천원당원님. 책임당원이냐? 예. 그 물어보는 그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또 그 뭐냐 무당층에게 또 정의당에게 다 각각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는 분들에게는 권리당원이냐 묻고 정의당 당원이냐고 또 묻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정당 되는데 정당 지지율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게 뭐 책임당원이냐 물음을 뭐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다음에 이제 진보보수를 물었더라고요. 바로 진보보수가 나와버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책임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끊어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많이 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갑자기 대통령 지지,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다음에 진보보수 묻고 정당 묻고 바로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돼서 묻고 하면은 이거는 나하고 해당이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끊게 됩니다. 이게 항상 단일화 문항이라든지 이렇게 전당대회 문항이 있으면 많이 이제 중간 이탈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수 성향자가 네.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 없다는 사람들만의 숫자인데요. 맨 밑에 정치 성향이. 네. 이거를 전체 베이스로 놓더라도 보수 성향자가 540명으로 43.3%입니다. 보수가. 중도가 414명으로 33.2%입니다. 중도보다 보수 성향자가 더 많이 잡혔어요. 네. 그러면 진보 성향자는 얼마냐? 그러면 225명 전체 베이스. 그러니까 1246명 중에 225명으로 18.1%니까 아니 어떻게 보수 성향자 두 배, 네. 그러니까 더 되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우쳐 있다 이 조사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설계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전당대회 관련돼서 묻더라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이슈나 아니면 뭐 정의당의 이슈나 이렇게 좀 뭐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의 이슈도 좀 물어보고 뭐 아니면은 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이슈를 물어보면 이게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체계적으로 빠지는 거를 좀 어느 성향자에서 체계적으로 빠지는 걸 좀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번 조사는 좀 아쉽게도 좀 제 느낌에는 물론 이제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보겠다라는 게 좀 이렇게 거기에 좀 강박되어 있는 조사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전국 이슈인 지지 정당은 이거는 아예 물어보지 말아야지. 빼버려야지.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27.3, 정의당은 또 2.6인데 국민의힘이 41.2거든요. 희한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고 물어놓고 물어놓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지지율을 그렇죠. 물어보니까 책임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끊어볼 수가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항이 아주 안 들어가 있는 갤럽. 이게 이제 지표가 되는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처럼 전당대회 뭐 관련된 문항이 많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결과가 나와서 물론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를 뭐 했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굉장히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수 성향자가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잡힌 거를 이게 찾아보기 좀 어려운데요. 43%대 진보 성향 18%. 이렇게 나왔는데 정당을 묻고 발표하신다라는 거는 약간 좀 한길 리서치에서 ARS 한 거죠. 한길 리서치에서 이거는 이제 90% ARS에 10%는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길 리서치가? 제 생각에는 전당대회가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것만 물어보면 되지 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 지지도까지 이게 물어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그냥 발표해서 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굳이 물었다고는 하지만 이걸 좀 빼도 뭐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 당원 중에 얼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민심은 빼고 이제 당신만으로 뭐 국민의힘이 결정을 하니까 이건 한길 리서치가 그 국민의힘 그 비용 돈 받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한길 리서치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인데 이렇게 했어요? 예. 희한하다. 예, 그렇죠. 한길 리서치는 그래도 좀 조사. 어?
그러니까 뭐 조사 기관을 제가 평가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예, 이번 조사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예. 지금 뭐 교수님이 좀 서운해하시는 이게 좀 아니 서운해하지 않아요 저는 서운하지는 않으시고 서운하지 않고요 예, 예. 예 서운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보시는 거 아 이런 여론 조사는 예, 예. 하면 안 되지 여론 조사 기관이라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정의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제 아니 그 좋아하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예, 예. 자기네들이 여론 조사 기관 아니 아, 예, 국민의 예. 여론을 자기들이 반영해서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과학적 데이터와 조사 방법을 갖고.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 당신 국민의힘 책임 단원입니까? 아닙니다. 기다. 그래놓고서. 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와하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긴 한데 전체 흐름이 전당대회의 이제 중심인 거로 느껴질 확률이 말씀하신 있습니다. 대로 맨 뒷부분에 예, 예. 민주당 정의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렇죠. 이제 저라면은 이제 요거는 발표를 안 했겠는데. 아니, 양심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신고를 해 놓고서는 이거는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심이가 이제 통제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이걸 안 물어봤으면 제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길 리서치가 하여튼 뭐 예, 예. 예 하여튼 뭐 좀 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못하면 이러한 여론 조사가 여론 예. 조작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 예. 같은 업계 계시니까 예. 제가 대신해서 그 김기현 1위 여론조사 나온 거 예,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나경원 측에서는 선거 기획사가 의뢰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사를 네. 저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보내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봤더니 어떤 예. 내용인가 했더니 예. 그 이게 좀 된 거거든요. 네. 1월 달. 1월 중순이 되기 직전인데 네. 조사했던 건데요. 보통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측 그쪽이 이제 좀 그 뭡니까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다가 맞아 1등 했었어요. 예, 근데 김기현 이제 후보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1위로 나왔더니 네. 나경원 측 그 전 의원 네. 이런 박종희 전 의원께서 뭔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미디어 트리뷴의 주소지가 어떠한 선거 기획사의 주소지하고 동일하더라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더라 그래서 네, 네. 미디어 트리뷴이 사실은 이 선거 기획사 즉 컨설팅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선거 컨설팅사가 개입이 된 거 아니냐 네. 선거 기획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요 기사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이게 예. 그런가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제 고발 조치를 해서 정말 그런지를 찾으면은 예, 그러면 뭐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제 찾으면은 간명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이제 예, 불출마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후보 등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그거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진짜 그랬는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는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겠지. 예, 예.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거는 주소와 연락처가 같다라는 게 그거 하나인데 사실 이게 그 의혹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 얘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네. 사실은 전당대회의 결정과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이런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인구 할당으로 비례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 네, 네. 아니면은 아까처럼 책임 당원 중에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요? 책임 당원의 인구 분포가 완전히 다르죠. 책임 그러니까 국민의힘 책임 당원 중에서는 호남 거주자가 거의 없거든요. 뭐 1% 막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호남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호남 전체 인구가 한 9.7%가 한 10% 정도 잡는 속에서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제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TK, PK 그러니까 영남권 인구가 거의 예전에는 절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0-50% 사이가 될 겁니다. 좀 떨어졌어요. 수도권하고 예. 비슷해졌어요. 근데 수도권도 많이 이제 다른 지역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 원적지를 두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남에서 이제 올라가신 분들 마치 맞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이제 영향이 그렇죠. 있듯이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TK 정서가 각 지역으로 전파되고 다시 역전파되고 막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TK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리얼미터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물론 리얼미터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조사 기관이 하는 조사가 사실은 당심을 100%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 전혀요. 전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뒤집힐 확률도 있고요. 과거에 보면 2008년인가? 아까 인구 분포도 뭐, 그것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특히 보수 정당 당원분들께서는 상당히 조직력이 강하고요. 네. 한쪽으로 되게 쏠림 현상도 강하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도 몇십만인데도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어떤 그 민주당은 오히려 개파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게 좀 특색이라고 한다면 보수 성향 그 정당의 당원분들은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몽준 씨가 2002년도에 노정단일화 하고 나중에 한나라당 그 들어와서 당대표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 네. 박기태 씨하고 같이 붙었는데 네. 아, 인지도에서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렇죠. 국민 여론 30% 반영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정몽준 씨. 네. 그런데 나중에 까보니까 당심에서는 그때는 대의원이었는데 당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중간에 쭉 치고 올라가서 박기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네. 보수 성향 당심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읽기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막 출렁출렁해요. 누가 이겼다가 1등을 했다 안 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제 느낌에는 네. 예 역시 영남 지역 특히 TK의 어떤 당심을 얻는 후보가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그냥 좀 제 느낌상에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네. 예, 누가 1등이다. 이거 뭐 어제 했으면 누가 1등이고 A가 1등이고 오늘 하니까 B가 1등이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 그 정당 지지도 같은 거 하고는 좀 떨어뜨려 놓고 조사를 하시던지 완전히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민의힘 네. 당대표 지지도 추이 변화인데 네. 굉장히 출렁이고 있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가 1, 2위가 저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또 벌어진다던가.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당신과 무관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지지자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여론조사를 맡기고 한 거예요, 도대체? 아,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넥스트 리서치 조사 한 번 더 이거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네. 이 넥스트 리서치 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 의뢰해서 2월 네. 4, 5일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1.7, 국민의힘이 30.7로서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이제 압도적이다라고 나온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재질문을 또 안 했습니다. 재질문을 안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지정당 없음이 20대에서는 54.7, 30대에서는 58.8 지지정당 없음이 40대에서도 41.5, 50대에서 44.7이 지지정당 없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뭐랄까 어느 정당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조사에서 이렇게 이 정당 지지도를 묻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맞느냐라는 것들은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여의도에 막 들어오면요. 여의도에서 갑론을박이 엄청 셉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버 분들도 그렇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당대회 효과거든요. 국민의힘. 그래서 이게 이 결과가 그냥 차라리 언론에서도 이건 전당대회 효과다라고 하고 요거를 빼버리면 모르는데 자꾸 이게 인용이 된다든지 하면서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국민께서 좀 네. 걱정스럽게 여론조사를 볼까 봐 저는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예. 관련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책임당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1차 걸러내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를 걸러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정의당 지지율을 조사하니까 당연히 그 선택된 모집단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당연히 높겠죠. 더 이제 지금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렇죠. 정당 지지율인 것처럼 네. 또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 받아쓰기 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네. 전체가 좀 네. 이렇게 좀 예,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야 민주당 지지할까 국민의힘 지지할까 망설이던 사람들이 아 대부분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구만. 그리고 예, 또 이제 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오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높네 우리. 예.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이걸 그냥 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여론을 타는 경우에 예, 일반 국민분들이 조금 혼동을 느끼실 무섭네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 또 여론을 가공한다는 것. 아, 예. 조작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 조작은 아니에요. 좀 나갔나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필요한 조사일 수 있어서 하기라 해도.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아, 저 당원도 아닙니다. 예, 예. 27.3, 국민의힘이 41.2. 이거 한길 리서치를 누가 믿겠어 앞으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참조해서 이게 이제 전당대회 관련된 문항이 알겠습니다. 많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또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확실하게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업계에서 또 퇴출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업계 분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아, 아 예. 이게 문제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거를 보면 안 되고 이걸 네. 보자라고 이제 이해를 다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잘 들었고요. 다음 예. 주에도 또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박찬우 캐리케처 작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이 지금 예. 저 옆에 지금 박찬우 작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너무 예. 예? 흔히 저를 이제 김용민 네. 씨랑 김용민 아까 저 네, 김용민 이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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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용민 씨랑 저기 김어준 씨 섞어 놓은 얼굴이라고. 아, 그런 거예요? 아, 참 인사 좀 드릴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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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뉴컴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촛불 네. 갤러리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박찬우입니다. 아. 네. 박수 쳐야 되는데 지금 다 시청자분들이 박수 치고 계실 거예요. 예, 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죠? 제가 아, 저 굿바이전 예, 거기도 예. 참여했었죠. 예예예. 예, 예. 아, 맞습니다. 그 갑자기 철거당한 거. 예예. 예. 누구지?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새벽에 철거한 거. 네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무총장인가 사무. 아 이광재. 예예예. 예, 예, 예. 그쪽에서. 그럼 예. 한번 만나보. 이광재 총장 봤었어요?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아, 왜 철거했대요 그때? 뭐 불편한 거죠. 뭐. 그냥 어디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 자기네들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저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알아서 기는 거죠. 뭐 국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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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회가 사실은 민의 전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알아서 굽신거리는 거 보고 참 너무 개탄스럽더라고요. 개탄스럽죠. 네. 예. 예, 예. 그 이광재 사무총장이 뭐 죄송하다고 뭐 어쩌고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빈말이죠 그런 거는 뭐 그렇지 다 철거해놓고 예, 새벽에 철거해놓고 예예 예.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 몇 분인가 해야 예예 예, 맞습니다 아, 못 믿겠어 그 진짜 못 믿겠어 예 응?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참 자 그 작품 좀 보면서 네, 예, 예. 우리 박찬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아 이분이 박찬우 작가님이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게 네, 첫 번째 작품부터 좀 볼까 기레기 식계명 이거 참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나는데 예, 예, 설명 좀 예.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전부터 이제 틈틈이 작업했던 그 언론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업했던 네. 그 기레기 캐리커처 혹은 뭐 기레기 툰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 기레기 그림이고 네. 우측은 이제 그 기레기 십계명입니다. 네. 그 윤석열 그 총장 당시에 제가 작업했던 거고요. 십계명의 1번이 뭡니까? 검찰총 총장님을 섬기고 그분 기사를 함부로 쓰지 말라. 이는 너희는 검찰 외 다른 곳에 빨대 꽂지 말라.
또 사문. 거짓과 괴담을 유포하되 가끔 사실도 섞어라. 아 이게 좀 기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예, 기레기 십계명. 예, 또 또 4번. 가짜 뉴스에 대하여 사과 정정 보도하지 말라. 5번. 진실을 탐하지 말라. 침묵하면 다 잊혀질 것이다. 아이고. 6번들 다 10가지 다 읽어봅시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 범죄다. 7번. 네. 낚시기사로 클릭수를 늘려라. 광고만이 살 길이다. 8번째. 예. 정부와 기업을 때려라. 광고가 들어올 것이다. 광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개나 들어가요. 아니 원래 그 언론사 데스크에 이제 2시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광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광고 이 기사는 어떻게 되냐, 광고 어떻게 다 그것들이 네. 그 모여 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9번째. 악의 무리를 대변하라. 그들이 너희를 살피리라. 십계명의 10번째 뭡니까? 예, 갈등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뉴스가 창궐하리라. 이거 기르기 십계명 하신 다음에 기자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이제 1대1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항상 그 단체라든지 전체를 얘기할 때는 전혀 타격감을 못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별 말이 없는데 좀 반성 좀 하던가요?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시민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특히 6항이랑 10항 같은 경우에 가장 네.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던데. 네, 6항이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 범죄다. 10항은 갈등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뉴스가 많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니까 전쟁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조차도 뉴스가 되는 곳이 전쟁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숙제, 뭐 갈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빈부 갈등, 노사 갈등, 뭐 그런 여러 가지 남녀 갈등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갈등을 조장해서 전쟁터로 만들어야지 뉴스가 창궐을 하고 뉴스가 많아져야 광고가 붙고 결국은 이제 돈벌이로 가는 예, 거고 예, 예. 그런 거 우리 작가님께서는 캐리커처 네. 그 작가 활동 작품 활동 언제부터 하셨던 겁니까? 저는 원래 이제 좀 다양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캐리커처는 사실은 일하면서 재미를 많이 잃어가지고 네. 한동안 작업을 안 했어요. 의뢰에 들어와도 안 했었고 근데 지뢰기 혹은 이제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화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많았잖아요. 조선일보 폐간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네. 수십 년간의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네. 운동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 그러니까 그분 이제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분 이제 선배님들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타격이 좀 적었던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죠. 예, 워낙 예.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한 명 한 명 기록하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기자들 실명을. 예, 예. 바이랜드 나오고 이름 뭐 얼굴도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아, 그 작품은 없는 거네요. 지금 아직 그거는. 어떤 거요? 기자 아 여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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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확대. 아 조금해서. 아, 예, 예. 이거 확대할 수 있습니까, 정편이? 안 됩니까? 저기 이제 그 실명이랑 소속이랑 이제 다 나오고 다 나와 있는 거. 아 이거 조금에서 안 보이는 거구나. 아 예, 제가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아. 전시 때문에. 아. 근데 실제로 제가 SNS 올릴 때는 이제 기자 기레기의 사진과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란히 올리거든요. 이제 틀린 부분도 찾아서 보면서 좀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의 안 왔어요, 그 사람들? 많이 없어요. 왔었죠. 뭐라 그래요? 뭐 명예훼손이다 내려라 뭐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법적 조치 했다면서요? 예예 예. 제가 한 기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판검사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있어서 네. 총 한 160여 명 그렸는데 이제 기자 포함해서 기자는 한 130여 명 정도 그렸고 근데 이제 거기서 22명이 이제 네. 소송을 했더라고요. 주로 조중동입니까? 뭐 다양해요. 뭐 저기 경향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어요. 예, 예. 저 제가 가리지 않고 그려가지고 아 걸리면 그냥 딱 예, 예. 주로 그 기준 틀은 어떤 것이에요? 증거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크로스 체크하죠. 이제 이런 서울의 소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네. 뭐 이동영 TV 뭐 네. 우리 진보 매체들 더 탐사 네. 뭐
그런 여러 매체들 뭐 EJ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디어 비평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 한번 거르고 제가 또 살펴보고 그리고 리포트렛이라는 그 기레기 수집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요? 네, 리포트렛이라고 이제 오볼 몇 개를 썼고 가짜 뉴스를 몇 개 썼고 선동 뉴스를 몇 개 썼고 이런 식으로 리포트렛이라고. 렛시. 근데 제가 거기서 정보를 엄청 얻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싹 이게 닫혔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잠깐 뭐 한두 번 열리긴 했는데 그러고는 금방 닫히더라고요. 거의 폐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계십니까? 예예. 예. 지금 촛불 행동하고 이제 더 탐사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네. 거기서 이제 추천해 주신 그 이재일 변호사님이라고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일 예, 변호사님. 예예.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서울의 소리에서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아, 저희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든든한 지원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용기 있게 완전히 싸우고 계신데 네. 아, 작품 볼까요? 두 번째 작품 좀 볼까요? 네. 네. 아, 이건 뭐야? 네, 평화의 소녀상 캐릭터인데요. 아... 그러니까 저작년 12월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 10주년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소녀상 작가님이신 그 김석영, 김우성 선생님 그리고 제 후배 윤승찬 작가 이렇게 넷이서 같이 만든 아... 소녀상 캐릭터입니다. 이거 이모티콘으로 사람들 쓰고 싶어 하겠네. 예, 예. 달력이랑 뭐 브론즈 미니상이랑 뭐 엽서랑 여러 가지 이제 펀딩해서 성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저희들이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작가님 페이북이나 이런 데 가면. 예, 예,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거기서 예, 예. 뭐 약간 지불을 해야겠죠, 그죠? 아, 예. 네? 아니, 나중에 이제 굿즈를 또 제작을 하면은. 네. 예.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저도 보니까 아 이거 스마트폰 이모티콘 쓰면 좋겠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이들 리프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 이 어여쁜 소녀상이라고 찬양을 예. 하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소녀상 이제 이름도 평화동이라고 이제 김복동 할머니의 동자와 움직인다 할 때 이제 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은 되게 엄숙하고 이제 정적이고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무릎에 손을 딱 얹고 뭐 당당한 기백이라든지 이런 게 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어나서 더 활발하게 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싶어서 저렇게 작업한 거고. 네. 일본이 연간 전범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1조 엔을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문화로 꽃을 피우면은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더 쏟아부어도 뽑아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작업하게 된 겁니다. 오늘 박찬일 작가님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예, 네. 이 뭐예요? 김대중 노무현. 잘 읽으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이제 어떻게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그 대선 당시 때 그 이재명 후보님을 제가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때 후보실 때 그 민주당 내 뿌리가 없다라는 게 좀 핸디캡이었잖아요. 국회의원들한 예예. 예, 예, 예.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사이에, 예. 이재명 후보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아 저기 대통령 되실 분이다. 그런 운명이었다. 그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작업한 거고. 그 밑에는 뭐예요? 좀 보여주세요. 캐릭터입니다. 예, 좀 이렇게 좀 픽스하고 좀 얘기할까요? 예. 예. 아 이재명 후보 캐릭터를 만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합니다라는 그 이제 슬로건에 맞게 작업한 거고요. 네. 그 밑에 작은 예, 좀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예. 예. 그 캐릭터 좀 보여주세요. 예. 그림 작은 그림이 있는데 저게 이제 이재명과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재명과 빵집이에요? 네, 신라 명과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재명인의 마켓 슈퍼마켓인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저대로 해석한 게 이재명과라는 걸 만들어서 뒤에 함께라는 말이 이제 자연히 좀 따라붙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제 쑥쑥빵빵, 행복빵빵, 뭐 이제 다양하게 제가 작업을 풀려고 이제 했다가 여기서 다 못한 게 그때 소녀상 제작할 때라서 네.
다 못했는데 원래는 적 이제 윤석열은 적폐식빵, 언갈 언론 공갈빵 뭐 이렇게 해서 아예 빵집이랑 한번 콜라보를 해볼까 또 했었던 작업. 아 그렇군요. 예. 네.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어여쁜 작품들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아, 예. 이건 어떤 겁니까? 아, 제, 이거 저거네 벽화 뭐 하신 것 같은데. 제 작업으로 이제 한 마을을 이렇게 꾸몄던. 우리 서울 상월곡동이라는 그 마을을 마을에 제 작업으로 이제 제 개인 작업 하던 거를 이제 벽화로 풀어낸 작업인데 제일 우측에 그 노란색 그 밑에 있는 거 제일 우측 제일 아래 그림이 그 악보가 뭐 있네요. 뭐 악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 작품만 하나 소개해드리면 아침 첫미소 베개 위 머리카락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이 베개고 머리카락이 웃는 빙긋이 웃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예. 아침 딱 일어나서 베개를 딱 봤는데 빙긋이 웃는 그 벽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 그런 착각 즐거운 착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거군요. 아 다섯 번째. 네 이번에는 또 아 이건 이제. 윤명 의원님. 아~ 예. 오늘 저기 그 저 뭐 오늘 재판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또 오늘 재판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국 장관님 이제 1심 나오신 것처럼 지금 이제 윤명 의원님도 이번에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이제 2시에 있거든요. 서울지부에서. 예. 오늘 재판이 몇 개야? 예. 도이치모터스 또 우리 저 백은정 대표님. 또 저 누구야 저 이제 김건희가 1억 소송한 거, 그리고 윤미향원, 아 재판이 오늘 대단하네요. 왜 이 금요일에 다 뭘 알았지? 희한하네 이 사람들. 뭐 뉴스하고 상관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거 아, 그림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이제. 그 윤명 의원 응원차 작업한 건데 여기 모니터에 잘 안 나오지만 이제 미향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윤미향, 미안해, 사랑해 이걸 합쳐서. 미향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드렸죠. 예. 아 그랬군요. 예.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작품 볼까요? 요거는 이것도 흥미롭네요. 네, 요거 이제 개인 작업인데요. 아무툰이라는 이제 아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하는 그림인데 시소와 형태의 작업이에요. 네. 오늘 비가 오길래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좀 읽어보드릴까요? 네, 비 오는 날 작가님이 읽어봐 주시죠. 예. 예, 비 오는 날 빵점빵점 온 세상이 빗금빗금 맞는 게 하나 없네. 비 오는 날 100점 100점 온 세상이 동글동글 틀린 게 하나 없네. 이게 무슨 의미죠? 조금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이제 빨간색이 우리 채점할 때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걸 보니까 다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동그랗게. 바닥을 보니까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 보일 수도 있고 맞아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작업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작품은 띄워놓으면 좀 계속 띄워주세요. 예. 아, 이건 이제 함께툰이라고. 네. 아무툰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작업인데 누군가 이제 그림이나 글씨를 쓰면 나머지를 제가 채워서 완성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하고 이제 작업했던 11주간의 작업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전시했던 작품인데. 네. 선생님 하트 보통 어떻게 그려요? 하트 그리실 때. 아, 이렇게. 아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예. 근데 이 아픈 어머님 아이들 어머니 대상으로 이제 작업한 거거든요. 부모님 대상으로 미술 치료하면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이 수업을 했던 건데 이 어머님은 하트를 되게 독특하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새로 전시하느라고 이쁘게 다시 그리셔가지고 그런데 이 어머님 하트를 이렇게 C차처럼 한 다음에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독특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돌려 써서 저만을 찍고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사랑은 두 개의 물음표로 시작되지. 물음표를 그리신 줄 알았는데 하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감이 떠올라서 저만을 찍고 댓글 쓰듯이 이렇게 사랑은 두 개의 물음표로 시작되지. 집이 어디예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랑은 그런 관심과 질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제 소름 막 이러면서 난리 났었죠. 어디에 있는 글 아니냐고 인터넷에 있는 글 아니냐고. 근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하트를 그리신 바람에 제가 영감을 받아서 쓴 거라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여덟 번째는 우리 익숙하신 글이 나오는 네, 예, 예. 촛불 행동. 예. 촛불 행동 이 로고는 이제 네. 그 촛불 행동 측에서 의뢰받아서 작업한 건데. 네. 그 김인웅 교수님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우리 오늘 출연하셨었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아... 선생님께서 저는 굉장히 근엄하시고 막 무게감이 예, 예. 오퍼스가 있으시니까 근데 굉장히 아이 같은 동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의 연속이에요. 이건 이 단어는 왜 생겼을까? 저건 왜 저럴까? 계속 그 질문을 하시고 박재동 선생님하고 주고받으시면서 네.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가 그냥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근데 앞에 나서서 막 연설하실 때 막 전사의 막 심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모순되면서도 아름다운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아이의 동심 아이의 글씨처럼 하도에 좀 날카로운 끝을 좀 엣지 있게 작업해서 전 전사의 심장으로 계획을 완수하자 이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 예. 거판개 판전. 거판개 판전이라고 이건 이제 예. 백영욱 작가 이제 우리 촛불 갤러리 작가인 백영욱 네. 작가님이 작업해 준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달 그 중순경에 촛불 행동 그 집회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전국 집중 집회 때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서울 그 시청하고 숭례문 사이에 있는 네네. 그 삼성 본관 앞에 천막 세 동을 치고 이제 야외 전시를 네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10월 달에는 그 11월에는 전 저기 12구 참사 추모전을 예, 했었고 예, 예. 그리고 또 언론 개혁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검판 개판전 예,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검판 개판전을 하자. 아. 예. 그래서 이제 검판 개판전하고 다음에는 또 이제 봄이니까 또 봄에 맞는 작업 우리 풍자전을 많이 하니까요. 이 작업들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글쎄 말이에요. 또 예. 막아버리고 이놈들이. 예, 예, 예. 그래서 좀 오시면 작가들이 무료로 캐리커처도 그려드리거든요. 촛불 집회 때도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근데 그 책상에 이렇게 놓으시고. 네, 예, 예, 예. 아. 근데 집중 집회 때는 정기적으로 나오고. 아,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작가들이 나와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탐사하고도 이제 조인이 예.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실내에서 작업한 이제 전시하는 거가 좀 부족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별내에 있는 더 탐사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이제 상설전하고 특별전 이렇게 아예 이제 쭉 가기로 이제 지원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좀 크면은 네. 그리고 또 전시하게 되면 또 여기서 또 네, 소개하고 네. 그런 네, 이거 작품 보여주시고 네, 뭐. 예. 아니 언제라도 이렇게 작품을 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 방송이나 이런 데 네. 뭐 보여드리고 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띄워드리고 네,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담당 PD하고 나가실 때 한번 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자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박찬우 작가의 작품 세계 네.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사실은 좀 다중성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광대 기질을 일으는 사람이 그런 다중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간신이 되기도 하고 뭐 임금이 되기도 하고. 예,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제 개인 작업 다른 뭐 동화책도 있고 뭐 영화 작업. 그래요? 예, 예. 오... 상당히 다양해요. 이게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한 열 사람이 작업한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다중성이란 말을 표현하시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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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레기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처가 될 수 있는 작업은 처음으로 해봤죠. 태어나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를 이제 우리 같이 겪으면서 네. 그때 오보로 인해서 지레기란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그때 반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12구 참사도 마찬가지로 언론 참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했어도 그때 당시 전원구조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네.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하고 박근혜를 비롯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라면 그 순간 생명들이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겠죠. 몇 분이라도 더 살릴 수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언론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잠깐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충분히. 네. 그러니까 연간 1조 원이 혈세로 쓰이고 있어요. 광고비로. 광고비라는 그 명분으로 그 연간 1조 원이 언론사들한테 돌아가 1조 천억 원이거든요. 아, 그 국가에서 주 정부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1조 천억 원인데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출발이 됐던 거는 마음의 출발이 됐던 건 이제 세월호였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국 장관님, 네. 윤미향 의원님 뭐 뿐만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 뭐 많잖아요. 우리 블랙 프레임에 갇혔던 예. 그런 분들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다 연기를 피우고 네. 주고받으면서 막 불을 계속 네. 지펴서 사람들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걸 네. 예,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주변 작가들도 이렇게 돕고 하니까 이 기자협회에서 작년에 성명서를 발표했었거든요. 박찬호 작가님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작가들. 아, 니네들 왜 기득권을 왜? 위협하니? 아, 저희가 야만적이라고 하고 거기에 정확한 이제 지금 멘트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언론을 탄압한다고 나왔었어요. 그 성명에. 성명서에. 기자협회가 저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고 큰 단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단체 중에 그냥 하나겠거니 했는데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라고 해야 하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흥분했지. 탄압이 감히 덤비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처음이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치 윤석열이나 이명박근혜가 된 듯한 기분을 한번 맛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펼쳐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예, 그림 이 작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 먹고 한 거라서. 근데 뭐. 언론과 검찰과 또 법원까지, 네, 예. 정치 권력까지, 맞습니다. 재벌 권력, 예, 이게 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 지배 카르텔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더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자꾸만 더 나타나는 것, 표출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알게 돼요. 네. 예. 아, 저놈들 진짜 저놈들 속은 저거였구나. 아, 저놈들 이익은 이거였구만. 아, 네. 우리가 아니었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처럼, 네, 예. 우리를 위해서 보도하는 처럼, 우리를 네. 위해서 판결하는 것처럼 예. 아니라는 걸 이제 자꾸만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닌 게 참 힘듭니다만 네. 고통스럽고 네. 아, 그런 거기서 또 우리 박찬호 작가님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도 이렇게 아닙니다. 저야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좋은 작품들 보여주시고 예. 설명해주시고 예. 또 그 중심에 우리 작가님이 계시다는 것도 또 표현해 주시고 아, 예. 예. 우리 댓글창에 많은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박찬호 작가님 파이팅입니다. 아, 멋지고 훌륭하시네요, 작가님. 페북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예, 페북 예. 이거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재명 대표 지켜달라는 얘기도 있으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하면서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아마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금 소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돼서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잠시 후에 아마 이게 대한 1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고요. 또 김건희 7시간 반 녹취록 1억 소송 백은정 대표와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1억 소송 이것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송인데요. 455호에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상 2월 10일 금요일 날 왜 다 몰렸나요 도대체. 예? 주가 조작하듯이 이제 이 사법 조작도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뉴스가 주말에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다시 이 뉴스를 저희들 내일 방송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도하고 또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재판 결과 한번 귀추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법원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좀 지켜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맞춤형 기소하고 법원은 받아쓰기 판결하지 마셔라 라는 말을 오늘 2월 10일 금요일날 제가 클로징 멘트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날 8시에 다시 한번 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진행하겠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